한글판 공부하고 있었어.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휴대전화 자판에서 보기와 같이 모여져 있는 자음 두 글자의 관계. 두 개가 모여 있죠? 두 개. 두 글자씩 모여 있단 말이야. 요 한 세트, 두 세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뭐 이거 보기만 봐도 되겠네. 뭐예요? 옳은 것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하나씩 더 더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건 좀 길어진 거고. 자, 휴대전화의 자판 중에서 자판의 자음 중 보기와 같이 기본자와 그에 해당하는 가획자죠. 기본자와 가획자가 짝을 지었어요. 그죠? 짝을 졌죠. 기본자, 가획자요. 이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그죠?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든, 그죠? 한글 창제 원리예요. 답은 2번. 19번에, 그죠? 휴대전화 자판 모음 중에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지금 모음이 6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 3개. 1번, 2번, 3번 키예요. 틀린 것은 뭘까요? 기본 모음의 기본자만 있는 거죠, 3개. 그죠? 합성의 원리를 입력 방식으로 합성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맞아요. 모음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그건 아니지. 그지? 세 개밖에 없는데, 그럼 성질은 뭐야? 기본자만으로 모든 모음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한글 쓰기 원리와 비슷하여 쉽게 익힐 수 있어요. 답은 3번이 좋겠네요. 휴대전화의 모음 자판은 세 개예요. 하늘, 땅, 사람의 모형을 본토 만든 모음의 기본자만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세 개만 배열되어 있어요. 답은 3번. 이 휴대폰 저 자판 사진은 출제를 하고 싶죠? 뭐 어느 학교든 상관없어요. 자, 19번과 같은 휴대전화 자판 글자 입력 방식에서 할 수 있는 한글 창제 원리, 휴대전화 자판에서 볼 수 있는 한글 창제 원리를 틀리게 말한 사람, 한글 창제 원리. 하림이는 그저 예와 예를 눌러서 입력하는 데서 합성의 원리죠. 합성의 원리죠. 기억을 두 번 누르면 기억이 되죠. 그죠? 예 가액의 원리죠. 가액의 원리죠. 일리? 이름이 일리야? 비읍을 누르면 비읍과 쌍비읍이 차례로 입력되는 데서 가획, 그죠? 병서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판에 천지인이 배열된 데서 만물의 구성 요소를 본뜬 모음 창제 원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럼 5번이 답해야 되겠네요. 자음을 원래의 순서대로 자판에 배열한 데서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의 창제 원리, 이게 아니죠. 원래 순서대로 한 게 아니죠. 원래 순서가 아니라 가획과 병서의 원리에 따라서 입력하기 편하도록 배열되어 있어요. 휴대전화 자판에 나타난 한글의 과학성인데 틀린 것은 적은 수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입력할 수 있죠. 옛 한글의 형태를 현대 문명의 이기로 재현했어요. 옛 한글의 형태를 현대 문명의 이기로 재현했어요? 이상하죠? 만들어진 때의 창제 원리를 현대적 기술로 변형한 거죠. 이런 게 맞는 거죠. 사용자가 쉽게 자판의 특성을 배워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액의 원리, 병서의 원리, 합성과 같은, 그죠? 거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옛한 글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없어요. 그죠? 자, 23번이에요. 영문자판이에요. 영문자판 배열을 통해서 얘네들은 뭐야? A, B, C, 그죠? Z? 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한글 자판 배열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래요. 배열 순서 차이를 그저 꼭 쓰래요. 답은 이렇게 씁니다. 쟤는 알파벳 순서예요. 그죠? 한글은 뭐예요? 창제의 원리를 반영했어요. 입력하기 편리하게 배열했어요. 창제 원리를 반영해서 입력하기 편하게. 난 저거 싫던데, 천지. 자, 다음은 훈민정음 어제의 서문이에요. 자, 이 글의 관점에서 휴대전화 한글 자판의 우수성.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화로 그저 뭐다써 있어요. 뭐예요? 여기에 써 있는 거랑 휴대전화 한글 자판의 우수성 뭐가 좋을까요? 2번이 좋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쓸수 있는 거죠. 어리석은 백성도, 그죠? 다할수 있어요. 제 뜻을,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중에 하나는 모든 백성이 쉽게 익혀서 쓸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휴대전화의 한글 자판은 이 창제 원리를 적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키보드가 저거 어떻게 쓰는 거더라? 이거 말고 여기에서 이 키보드를 천진으로 바꾸는 게 있지 않나? 이거 아닌데. 입력 방식. 키보드 설정 가로 이건가?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이건 이거다. 이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천진, 기본. 나는 이게 두 벌씩이야? 두 벌씩 타자기, 그지? 역시 난 못하겠어. 자,
자, 오늘날 우리는 우리말을 적을 때에는 한글로 적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글이 반포된 것은 1446년, 세종 28년이에요. 한글에 의한 문자 생활은 그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은 어떤 문자 생활을 했을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은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자로 문자 생활을 했음. 나에는 한자 차용 표기법은 고유명사 표기, 이두, 구결, 향찰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한자를 사용한 문자 생활의 문제점, 그 다음에 라는 훈민정음에 담긴 자조 애민 실용정신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한 이유는 뭐죠? 간단하죠? 문자가 없어요. 그죠? 답은 2번이죠.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랑해서 한게 아니라 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읽고 우리 민족의 문자 생활 역사를 잘못 이해한 학생은 누굴까요? 한자로 우리말을 적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고유 문자를 사용한 거죠. 한글이 지배층의 정보 독점력을 높여주지는 않았죠. 답은 3번이네요. 오랫동안 중국의 한자가 공식적인 문자였어요. 한자 차용 표기법으로 우리말을 표기했어요. 한글이 공식 문자로 인정받고 널리 사용되면서 누구나 지식과 정보에 평등한 접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이 공식 문자로 인정받고. 라에 나타난 한글 창제 정신으로 볼수 없는 것은 우리 세 가지 나왔었죠. 자조 애민 실용이에요. 자조 애민 실용이에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언어. 자주 여기 또 있네요. 중국의 한자로 우리말을 쓰는 게 문제다. 자주정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고요. 실용적인 거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야. 답은 5번 갑니다. 새로 만든 글자 수는 수가 적어서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아니에요. 창제정신이 그거는 아니에요.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기억이 한자 차용 표기법이에요. 일단은 한자 차용 표기법을 하나하나 볼까요? 고유명사 표기에서 시작됐어요. 한자 차용 표기법은. 그죠? 이두, 구결, 향찰.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이두는 단어를 국어의 문장 구조에 따라 일단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조사랑 어미까지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문맥을 분명히 표기하기 위한 거예요. 구결은 구절과 구절 사이에 조사나 어미를 표기해서 문장의 의미와 문맥을 밝혀주는 한자 차용 표기법이고요. 향찰은 신라의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거예요. 그죠? 전면적으로 우리말을 표기했다는 점에서 이두나 구결보다는 더 발달한 거래요. 그러면 틀린 것은 볼게요. 일단은 고유명사 표기, 이두, 구결, 향찰이 있는데 말이 틀리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고유명사 표기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 맞지요? 이두는 국어 문장 구조, 국어의 어순으로 먼저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구결은 한문 구절 사이에 토를 다는 거였어요. 비슷한데요. 향찰은 가장 널리 사용했다라는 말은 위에 가장 발달했다라는 건 있는데 널리 사용했다라는 말은 일단 없어요. 그죠?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만든 것들이 이런 거죠. 그죠? 네 가지예요. 답은 4번 갑니다. 4번 갑니다. 향찰은 전면적으로 우리말을 표기했다는 점에서 이두 구결보다 더 발달한 방법이지만 향가를 표기하는 데만 사용했죠. 자,
세종 이때 훈민정음이란 이름의 한글이 반포되었으나 되어 있어요. 반포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서 공식 문자로 갑오개혁 이후의 일이래요. 그리고 한중일 삼국의 문자 중 가장 우수한 문자는 한글이에요. 그죠? 그 다음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이에요. 라는 뭐니? 한글의 가치와 한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가에서 알수 있는 한글 창제 이후의 상황. 한글 창제 이후. 창제 후에도 공문서는 한자로 작성하였죠. 갑오개혁 이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죠. 공적인 문서가 아니라 사적인 문서에 주로 이용이 되었죠. 한자를 보조하는 형태로 널리 답은 3번이 좋겠네요. 언문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한글이 반포되고도 갑오개혁 이전까지 한글 문서는 공문서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한자가 사용되고 이두와 구결도 한자를 보조하는 문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널리 안 됐어요. 자, 나를 읽고 한중일 삼국 문자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삼국의 문자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게 아니라 한글이 좋다고 써 있죠. 독자적인 문자를 가졌죠.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죠. 가나는 한 음절이 한 문자를 나타내죠. 자, 한글은 음소 단위까지 나누어서 적죠. 그죠? 한국어가 중국어 일본어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음소 문자인 한글이 표의 문자인 한자, 음절 문자인 가나보다는 우수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음소 문자가. 정확하게는 한글이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음소 문자가 우수하다라고 그런 거야, 더. 그지? 나다에 제시된 한글의 우수성, 틀린 것은 소리의 특성이 문자에 반영되고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매우 낮은 편이에요. 한글이 우수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소리가 새어지는 것을 과외으로 표시하였죠. 문자 학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해 쉽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문자 학습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줄여줘요. 경제성이 높다라고 그랬어요. 경제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라를 참고할 때 한글 창제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아닌 것은 세계 속에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켰어요.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의 가치를 높여주었고요. 누구나 쉽게 글을 배워서 쓸수 있게 되었고요. 모든 국민이 지식 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되었어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지는 않죠? 답은 5번이에요. 만태. 자,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은 한자예요. 이두 구결 형찰이 있어요. 고유명사 표기 이두 구결 형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우수하고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인 문자예요. 또 여기는 한글의 우수성이 나왔어요. 한글 창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맞지 않은 것은 답이 1번이네요. 한자 차용 표기법을 응용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죠. 그죠? 이건 읽어보면 돼요.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고 가액의 원리로 만들었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에 따라 만든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예요. 독창적인 문자예요.
향차를 다른 한자 차용 표기법에 비해서 더 발달한 방식이라고 하는 이유를 나에서 찾아서 쓰래요. 찾아서. 여기 써 있네요. 표기 원리에는 이도나 구결과 차이가 없으나 전면적으로 여기 써 있네. 이게 답이에요. 전면적으로 우리말을 표기하였기 때문에 하였다. 여기까지 쓰면 되겠죠? 그죠? 이 답이에요. 전면적으로 우리말을 표기하였기 때문에 여기 써 있네요. 전면적으로 우리말을 표기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뤄보아서 한자에 의존한 문자 생활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한자에 의존한 문자 생활. 네 가지는 한자에 의존한 문자 생활이네요. 한자로 우리말을 적기가 어렵죠. 한자의 수가 많죠. 한자를 학습하는 데 시간 많이 필요하죠. 한자로는 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워요. 답은 4번이에요. 한자를 익힌 제한된 계층만이 사용하였죠. 답은 일단 4번 갑시다. 쉽죠? 최만리의 상소문의 일부예요. 최만리의 생각이 반영된 당시 사회 현상이 아닌 것은 주변국들이 제 글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들은 모두 오랑캐입니다. 더구나 이미 우리는 이두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는 반드시 한자를 익혀야 쓸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관리들이 쉽게 언문만 익히게 된다면 결국에는 한자를 아는 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어찌하여 급하지도 않은 업무를 익히는 일에 부담을 주시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의 사회현상, 뭘까요? 아닌 것은요, 일단. 한자 차용 표기법이 계속 사용되었죠. 한글 문서는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겠죠. 한글이 속된 글이라는 원문으로 불렸죠. 백성들이 한글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죠. 답은 4번 갑니다. 갑오개혁 이전까지 공문서는 한문으로 작성이 되었잖아요. 미국 하버드 대학 교과서로 출판된 라이 샤워와 페어뱅크의 공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한 라이 샤워. 한글의 과학성. 한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포스와 맥컬리 교수. 포스 교수, 맥컬리 교수. 다른 문자와 구별되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샘슨 교수. 한글의 과학성, 한글의 경제성을 인정한 사세 교수. 한글의 가치를 인정한 램지 교수. 가마에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말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이거는 답만 보도록 하자. 5번이 일단 답이에요. 여기 다 이렇게 이렇게 했죠. 뭐 우린 이것만 볼까?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 포스 교수.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한 최고의 문자이다. 사세 교수. 한글은 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시각화하는데 우수하다. 맥컬리 교수. 한글이 오늘날 사용되는 문자 체계 중에 가장 과학적이다. 라이 샤워 교수. 교수인가? 다 교수라고 그래. 괜찮다. 한글은 오랜 시간 동안 점차 우수한 쪽으로 계량 안 됐어요. 자, 그냥 만들 때 똑똑하게 만든 거예요.
마에서 서양의 알파벳이 수백 년 동안 여러 민족을 걸쳐 변형 개량되어 온때 반해 한글은 개량이 아니라 발명된 거래요. 발명. 그죠? 답은 5번. 가마에서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관계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실용성 같은 거죠. 쉽게 배워서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라가 좋겠네요. 기억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기억이 어딨노? 한글은 기본적으로 알파벳 문자이지만 다른 알파벳 문자와 한 부류로 묶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왜? 그 앞이나 뒤를 봐야 되겠지. 요거네, 요거. 여기 써있네. 이 꺽쇠로 표시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죠? 답으로 쓰세요.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같은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음소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따까지만 써도 되겠다. 그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써도 되겠다. 다음 자료에 대한 비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뭐 신문이죠, 신문. 그죠? 이거 왜 한문으로 왜 하지? 써 있죠? 뜻글자라고 그랬잖아요. 한자가. 그죠?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자를 쓰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한글도 의미를 분명하게 할수 있어요. 의미에 대한 거예요. 한자가 나오는 거. 그지?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